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아나토미 앤 튜닝 황상욱입니다. 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겨운 지금 나날들을 좀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방역 단계가 좀 낮춰져서 그래도 수업은 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뭐 힘든 거는 네, 뭐 여전하죠. 아마 제 예상으로는 올해 말까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적응해야죠, 그죠?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니까. 자, 어쨌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어센딩 트리입니다. 자, 이 고름 경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신경입니다, 신경. 선생님들이 신경을 배우실 때 가장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 오름신경이나 내림신경. 즉, 신경 경로에 대해서 조금 많이 어려워하실 텐데요. 그 부분을 제가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나 좀 예,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강의 같은 경우는 이 돌살 칼럼 미디얼 렘니스커스, 즉, 뒤섬유 기등 안쪽 섬유띠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차후에 다른 경로들이 있어요. 뭐 스피노살라믹, 척수시상로나 뭐 척수손해로 뭐 이런 것들 저희가 또 디센딩 트랙, 즉 내림 경로 있죠. 이런 것도 저희가 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이 차후 강의 같은 강의라고 하면 조금 거창하고요. 차후에 이런 것들은 지금 ANT 온라인 강의 들으시는 수강생분들한테만 제공해드릴 거고요. 오늘 진행할 이 돌살 칼럼 미디얼 렘니스커스 패스웨이는 따로 제한 없이 많은 선생님들이 들으실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일단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래서 이게 신경이라면은 제가 아는 거는 아마 요만큼 알 겁니다. 아, 요만큼도 모를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오버해서 표현할 만큼 신경에 대한 정보들과 공부량은 엄청납니다. 그러면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네가 지금 이걸 하고 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공부하면서 좀 어렵고 헷갈렸던 것들을 제가 싹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신경을 배우실 때 조금 더 쉽게 헤매지 않게 저처럼 신경 공부를 했을 때 헤매지 않도록 그런 시간들을 좀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좀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밑밥 까는 거죠. 예. 자, 한번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센딩 트랙입니다. 자, 이게 뇌가 있고 저희가 이렇게 사지들이 있어요. 뭐 피부라고 할게요. 피부나 이런 것들. 감각기들 있죠. 사지나 피부를 통해서 저희가 감각 정보가 이렇게 올라가서 뇌에 전달됩니다. 이것을 바로 어센딩 트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름 경로라고 얘기하고, 자, 뇌는 이 감각들을 바탕으로 그렇죠? 뭔가를 만들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감각 정보들이 먼저 선행이 돼줘야 돼요. 즉, 내 주변에는 어떤 사물들과 사람들이 위치해 있고, 내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겠다라는 이런 기초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이런 감각 정보들이 먼저 선행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각 정보들을 바탕으로 뇌는 아웃풋, 제가 앞으로 가는 동작이겠죠. 이렇게 내려가는 경로를 내림 경로라고 하고요. Descending track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은 그 오름 경로, 자, 이렇게 감각이 올라가는 경로 중에 여러 가지 경로 중에 이 돌살 칼럼 미디얼 렘니스크러스라는 경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름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면 의식적인 경로, 즉 컨셔스 트랙이랑 의식적이지 못한 이거 못하가 났네요. 무의식이죠. 무의식 추가 이렇게 무의식 추가해 주세요. 무의식적인 경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의식적인 경로를 일단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자 돌살 칼럼 미디얼 레미스커스, 즉 뒤섬유 기등 안쪽 섬유띠 경로와 안테로 레터럴 시스템, 앞 가쪽 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고요. 자, 무의식적인 경로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스피노 세레벨러 패스웨이인데요. 척수 손회로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렇게 크게 의식적인 경로와 무의식적인 경로, 그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 자, 오늘 볼 거는 의식적인 경로 중에서도 돌살 칼럼 미디얼 렘니스커스를 저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스파이널 코드입니다. 스파이널 코드. 척수예요, 척수. 척수가 이렇게 길다랗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이 단면적을 본 것이 바로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 스피노 세레벨라 트랙. 그러니까 이 경로가 지나가는 거죠. 이 경로가 지나가는 경우는 이렇게 앞에 있고요. 스피노 살라믹 트랙. 엔테리오 스피노 살라믹 트랙. 이거 이게 바로 뭐냐면, 엔테로 레터럴 시스템이에요. 요거죠, 요거.
자, 그리고 요거 있죠. DCML 패스웨이. 이게 바로 오늘 저희가 진행할 뒤섬유기둥 안쪽 섬유띠 경로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뒤쪽, 뒤섬유기둥 있죠? 저희가 뒤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섬유기둥 안쪽 섬유띠 경로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돌살 칼럼 미디얼 레미니스커스의 역할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줄여서 그냥 DCML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친구의 역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각 경로죠. 감각 경로. 오름 경로는 무조건 감각 경로예요, 선생님들. 오름 경로는 감각 경로인데, 자, 이것들이 자, 의식적으로 나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DCML 있고 또뭐 있죠? 그쵸? 엔테로, 레터럴, 앞가쪽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인 것은 그쵸? 척수 손해로 이렇게 있어요. 이해하시죠? 다 감각이에요, 선생님들. 그러면 이 DCML, 자, 돌살 칼럼 미디얼 레미스커스 랩하는 것 같네. 자, 이것의 역할은 의식적인 감각을 그쵸? 뇌에다 올려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어떤 감각들을 뇌에다 올려 보내주느냐, 이거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압박, 프레셔죠. 그리고 피부가 스트레칭되는 어떤 스트레칭, 그리고 바이브레이션, 진동. 그래서 이런 감각들을 뇌에다 전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유수용성 감각, 이거 되게 중요하죠. 프로프리오셉션이라고 하죠. 이 고유수용성 감각을 마찬가지로 뇌에 전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 가르치신 분들, 운동 지도자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실질적으로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식별 가능한 터치. 자, 이 식별 가능한 터치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저희가 식별을 할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배라고 쳐요. 배에다가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찍었어요. 그럼 저희가 손가락을 두 개를 여기 찍었구나라고 저희가 식별할 수가 있죠. 이런 감각입니다. 이런 감각.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터치의 감각도 이 친구가 올려 보내주는구나, 뇌로 올려 보내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감각들을 DCML이 모아서 뇌에다가 그대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근데 저희가 아까 봤던 이런 정보들 있죠. 이런 감각 정보들. 감각 정보들이 그냥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거를 저희가 인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느끼기 위해서는 센서가 있어야겠죠? 센서. 자, 그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수용기들이라고 합니다. 리셉터스라고 해요. 수용기들. 감각을 말 그대로 수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수용기들로부터 모아진 감각들을 뇌에다 전달해 주는 그런 경로가 바로, 그렇죠. 어센딩 트랙입니다. 자, 수용기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어떤 수용기가 어떤 감각을 캐치하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마이스너 소체예요. 마이스너 소체.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미세한 터치와 식별 가능한 터치. 그냥 쉽게 생각해서 미세한 터치. 파인 터치라고 하거든요. 파인이 섬세한 거예요. 섬세한 거. 그래서 그런 아주 미세한 터치들을 이 마이스너 소체가 캐치를 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수용기는 바로 메르켈 원반이라는 수용기입니다. 이 친구는 마이스너 소체와 마찬가지로 미세한 터치를 담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표면의 진동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캐치를 해서 뇌에다가 전달해 주게 됩니다.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다음 거는 파치니아 소체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피부 안쪽 깊숙이 있기 때문에 피부 안쪽까지 울리는 깊은 진동에 대한 정보를 딱 캐치를 해줘요. 그리고 루피닌 소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진동에 대한 정보를 뇌에다 올려 보내주는데요. 근데 메인, 즉 주된 역할은 피부의 스트레칭을 딱 인지를 하는. 제가 자꾸 인지라고 말 실수하는데, 인지는 이 수용기 레벨에서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인지는 이제 뇌 쪽에서 올라갔을 때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헷갈리지 마세요. 네. 마지막으로는 바로 금방추와 골지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그쵸, 고유 수용 감각이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금방추 같은 경우는요, 근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파악을 하게 되고요. 골지건은 근육이 얼만큼 강한 힘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 장력에 대한 정보를 뇌에다가 쌓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용기들이 피부 안에 위치해 있어요. 자, 마이스너 볼게요, 마이스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죠. 그래서 미세한 터치들을 이 친구들이 딱 캐치를 해주고요. 메르켈 원반. 이런 식으로 바로 피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한 터치나 표면의 진동이에요. 왜냐면 표면이 이렇게 붙어 있죠, 표면에. 자, 그 다음에 파치니아 소체입니다. 자, 피부 안쪽 깊숙이 있죠? 그래서 깊은 진동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요. 자, 루피닌 소체 한번 볼게요. 여기 있죠? 자, 얘도 진동에 대한 정보를 올려주긴 하는데 피부의 스트레칭에 대한 정보를 메인으로 전달해주게 됩니다.
근망추와 골지원 제가 일부러 안 넣어놨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보게 되면 근망추 옆에 1A라고 써놨죠. 그리고 골지원 옆에는 1B라고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 신경섬유의 종류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하나씩 이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신경섬유의 종류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있고요, B가 있고, 그 다음에 C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섬유의 종류가 이렇게 A, B, C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신경섬유의 종류가 나뉘게 되는 걸까요? 자, 그 기준이 바로 미엘린 수초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즉, C로 갈수록 미엘린 수초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달 속도 있죠? 전달 속도가 C로 갈수록 점점 느려집니다. 이해가시나요? A 같은 경우는 미엘린 수초가 잘 덮여있기 때문에 신경 전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요. 반면에 C는 이 미엘린이 아예 없거나 아주 얇게 덮여 있어요. 그래서 이 전달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A는 또 신경섬유가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자, 근방추와 골지거는 Aα입니다. Aα의 신경섬유를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이 Aα도 마찬가지로 또 나뉘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이게 원인 더 원. 1A가 바로 근방추고 1B가 바로 골지건이에요. 어쨌든 근방추가 제일 빨라요. 그 다음에 골지건의 속도. 자, 그리고 A 베타도 있습니다. 이 신경섬유 종류는요, 저희가 아까 봤던 메르켈 혹은 루피닌, 파치니안 소체 있죠. 그 감각기들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섬유가 바로 A 베타입니다. 그리고 A 델타도 있어요. 이 신경섬유는 찌르는 통증, 저희가 나중에 알아볼 그 안테리어 레터럴 시스템, 앞 가쪽 시스템하고도 상당히 연관성이 깊은데, 찌르는 통증을 전달해주는 그런 신경섬유가 바로 A 델타 신경섬유입니다. 자,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전신경절 자율신경섬유의 종류고요.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느린 통증을 전달해주는 신경섬유 종류입니다. 자,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감각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감각기들이 아까도 담당하는 감각들을 캐치해서 뇌에다 올려 보내주게겠죠? 자, 그냥 올려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들의 감각 정보가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바로 아까도 봤던 스파이널 코드예요. 척수죠. 척수가 있는데, 자, 지금 아래 거는 그쵸, 럼바 쪽입니다. 즉, T6 아래에 있는 것들을 다 표현하는 거고요. 자, 위에 있는 거는 서비컬입니다. T6 위에 있는 분절들을 다 대표적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나눠놨습니다. 자, 이 친구들이 감각 정보를 다 캐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척수에다 전달하게 되는데, 전달하기 전에 먼저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써놨듯이 돌살 루트 갱글리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런 식으로 연접을 하게 돼요. 이 감각기들에 대한 정보들이요. 그래서 이 정보들이 이렇게 와서 1차 신경원 돌살 루트 갱글리온과 연접을 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어떻게 올라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좀더 제가 확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감각 정보들이 돌살루트 갱글리온에 연접을 하게 돼서,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1차 신경원인 겁니다. 이해가셨죠? 자, 이제부터 좀 집중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럼바 아래쪽에서, 그쵸? 럼바 아래쪽에 있는 T6 아래에 있는 감각기 정보들 있죠? 이 정보들이 돌살루트 갱글리온에서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고, 그대로 이런 식으로 올려 보내주게 됩니다. 그쵸?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파시큘러스 그라실리스라고 표현합니다. 한글로는 얇은 다발이라고 표현해요. 제가 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T6 아래에서 아까 봤던 뭐 근방추나 골지건이나 메르켈이나 이런 것들의 감각 정보가 모여지겠죠. 그쵸? 그래서 모여져서 각자의 돌살루트 갱글리온에 만날 거예요. T6 아래에 있는 돌살루트 갱글리온들이요. 자, 이것들이 만나서 쭉 이렇게 올라가게 됐죠. 그쵸? 이것처럼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이것들, 이 올라가는 섬유들을 바로 얇은 다발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해가셨나요? 근데 여기서 이해를 꼭 해주고 넘어가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DCML 있죠? 저희가 오늘 진행하는 이 신경섬유는 그냥 한 다발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지에 대한 정보와 하지에 대한 정보를 나눠서 올라가게 되는데, 자, 하지는 어디죠? T6 아래죠? 상지는 T6 위입니다. 그렇죠? 이것들이 나눠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하지에 관한 정보들, 하지에 관한 정보들이 각자의 돌살루트 간결련에 만나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겠죠. 이때 올라갔을 때이 섬유를 바로 얇은 다발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상지, 즉 T6 위에서 모여진 감각 정보들의 다발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T6 위에서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빨간색이. 그거를 바로 Fasciculus Cuneatus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T6 위의 정보들을 모아서 위로 올려주는 하나의 다발인 거고요. Fasciculus gracilis는 T6 아래에 있는 정보들을 모아서 그대로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Fasciculus gracilis는 아니에요. 요게 Fasciculus gracilis입니다. 이 뒷기둥을 통과해야지만 얇은 다발이라고 저희가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뒷기둥을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얇은 다발이라고 저희가 부르지 않습니다. 여기 이해 가셨죠? 그래서 정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T6 아래에 있는 감각 정보들을 그대로 쭉 뒷기둥에서 올려 보내주는 그런 다발들을 우리는 얇은 다발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T6 위에 있는 감각 정보들이 이렇게 뒷기둥을 통과하는 이 다발을 우리가 바로 쐐기다발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얇은 다발은 T6 아래에 있는 정보들, 쐐기 다발은 T6 위에 있는 정보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제가 또 이렇게 뭘 써놨죠? 자, 이게 피셔라고 합니다. 피셔, 요거를. 피셔를 뭐라고 하시는 걸 말로? 틈이라고 할까요? 틈. 일단 틈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앞이고요. 이게 뒤에요. 뒤쪽에는 이렇게 피셔라는 것이 있는데, 이 피셔에 가까워질수록 좀더더 하지 쪽에 정보들이 올라가게 돼요. 선생님들이 이게 Fasciculus gracilis가 위였나 아래였나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이 gracilis 있죠. gracilis는 저희 근육 중에 이게 박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박근이가 어디죠? 하체죠. 하체 근육이죠. 그래서 아, 이 Fasciculus gracilis는 하체니까 T6 아래의 정보들을 모아서 위로 올려주겠구나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반면에 이 cutaneous는 gracilis가 아니니까 이거는 T6 위에 있는 정보들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얇은 다발을 보시게 되면 이 피셔랑 더 가깝죠. 그쵸? 쐐기 다발보다. 그래서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아래쪽에 관한 정보들을 이 친구들이 전달해주는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머리 쪽에, 상체 쪽에 정보들이 전달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여기서 체크하셔야 될 거는, 자, 척수 레벨에서는 이 감각, DCML의 패스웨이가 척수 레벨에서는 같은 쪽으로 가요. 즉, 오른쪽에 대한 정보는 오른쪽 척수 기둥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크로스오버 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이게 이 감각 정보와 이 감각 정보가 이렇게 크로스오버가 안 돼요. 여기서 척수 레벨에서는. 이따 어디 레벨에서 크로스오버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뭐, 선생님들 이해하셨으면 넘어가셔도 돼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자, 정보들이 돌살로 간글리온에서 한번 쭉 만나죠. 여기서 연접을 해요. 그리고 연접한 것들이 이 척수, 뒷기둥, 돌산혼 있죠. 돌산혼을 딱 지나가서 여기서 쭉 올라가게 됩니다. T6 아래, 즉 하체의 정보들을 전달해줘서 이렇게 다발 형식으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얇은 다발, Fasciculus gracilis. gracilis가 하체니까 아, T6 아래, 즉 하체 정보들을 전달해준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T6 위에 있는 감각 정보들을 위로 올려 보내주는 다발을 바로 Fasciculus cuneatus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쐐기 다발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DCML은 이 신경 패스웨이가 척수 레벨에서는 크로스오버가 안 됩니다. 크로스오버가 안 되고 척수 레벨에서는 같은 쪽으로 쭉 올라간다고 이해를 꼭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들. 같은 쪽입니다. 자, 정리되셨으면 넘어갈게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얇은 다발과 쐐기 다발. 자, gracilis니까 하체죠. 하체 정보를 담당해 주게 되겠고요. 나머지는 cuneatus. 하체가 아니니까 상체겠죠. 이 친구 같은 상체, T6 위에 있는 정보들을 그대로 위로 올려 보내주게 됩니다. 자, 올려 보내주게 돼서 어디에 도착하냐면 바로 메듈라, 숙내에 도착하게 돼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디에 자, 연접을 하게 되냐면 바로 이 부분에 연접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 우리가. 자, 쐐기다발이 연접하는 곳은 바로 쐐기다발 핵, 뉴클리어스 쿠니투스라고 표현하게 되고, 얇은 다발이 연접하는 핵은 바로 뉴클리어스 그라실리스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 S자 빠졌네요. 그래서 얇은 다발 핵. 각각의 핵과 연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1차 신경원이고요. 이 이후에서부터는 2차 신경원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이해하셨죠? 자, 왼쪽에도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에도 이렇게 있겠죠? 양쪽에 있어요, 양쪽에.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연접을 했죠, 일단. 자, 이제부터 이제 2차 신경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서 이제 크로스오버가 돼요, 여기서.
여기서 크로스오버. 저희가 핵에 도착하기 전에는 쐐기 다발, 그리고 얇은 다발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핵에 도착한 이후에서부터는 이렇게 부릅니다. Internal Arcuate Fiber, 즉 속활골 섬유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왼쪽 그림 보시게 되면 여기 핵에 연접하게 되고 핵 연접한 이후에는 이렇게 Internal Arcuate Fiber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한글말로는 속활골 섬유예요. 이렇게 크로스오버 되는 거, 즉 메듈라 쪽에서 크로스오버 되는 거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크로스오버가 되고 어떤 형식으로 이제 주행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2차 신경원인 거예요. 자, 폰스를 지나게 됩니다. 자, 폰스는 다리내라고 하죠. 이제 교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핵을 지나면서 속활골 섬유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고요. 자, 순례를 지나면서 이것들이 이제 미디얼 램니스커스라고 불리게 됩니다. 안쪽 섬유띠죠. 그래서 저희가 돌살 칼럼 미디얼 램니스커스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그렇습니다. 미디얼 램니스커스 여기 있잖아요. 돌살 칼럼은 뭐죠? 그렇죠. 척수 뒷기둥이에요. 척수 뒷기둥. 아까 뒷기둥에서 다 나오는 거 보셨죠? 그래서 이것들을 합쳐서 저희가 돌살 칼럼 미디얼 램니스커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폰스를 지나가게 돼요. 폰스를 지나가게 쭉 돼서 이제 2차 신경원으로서의 또 경로를 만들어내겠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것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어디를 만나냐면 바로 시상을 만나게 됩니다. 시상. 자, 시상에서 어디를 만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연접하죠. 어디냐면 바로 그렇죠. 벤트럴 포스테로 레터럴 뉴클러스. 즉 어디냐면 말이 좀 어렵죠. 이게 좀 말이 좀 그래요. 자, 뒤 가쪽, 뒤 가쪽 배쪽 핵입니다. 벤트럴이 배쪽이라는 뜻이죠. 자, 뒤 포스테로 레터럴 가쪽, 뒤 가쪽 배쪽 핵. 과 연접을 해요. 이해가셨죠? 여기서 잘 이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후에는 여기 이후에는 이제 3차 신경원인 거예요, 선생님들. 여기까지는 이제 2차 신경원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3차 신경원인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것들이 또 어딘가에 연결이 되겠죠? 자,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에서 또 어디로 퍼지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3차 신경원이 어떻게 또 뇌에 퍼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구조물과 또 연결이 되죠. 이 구조물을 지나가게 되죠. 이 구조물이 뭐냐면 인터널 캡슐이라고 합니다. 인터널 캡슐. 인터널 캡슐 중에서도 뒤쪽 포스테리어 림이라고 해요. 여기가 포스테리어 림이고요. 요거는 엔테리어 림입니다. 뭐 뒤쪽 사지, 앞쪽 사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뒤쪽 사지 중에서도 3분의 1 지점. 뒤쪽에서 3분의 1 지점을 바로 이 3차 신경원이 지나가게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이렇게 쭉 퍼져요, 선생님들. 보이시죠? 그래서 이것들이 퍼져서 대뇌피질에 연결이 됩니다. 대뇌피질에 연결이 되는데 어디냐? 이 연결된 대뇌피질이 어디냐? 바로 프라이머리 센서리 콜텍스입니다. 1차 감각피질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감각기에서 모였던 정보들이 이런 식으로 1차 감각피질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감각들을 여기서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미디얼 레니스카스 쭉 올라와서, 그렇죠. 이 캡슐 지나는 거 보이시죠? 인터넷 캡슐, 자, 포스테리어 림을 딱 지나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퍼지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퍼지는 근데 곳이 어디냐? 바로 프라이머리 센서리 콜텍스입니다. 자, 프라이머리 센서리 콜텍스는, 세컨더리 센서리 콜텍스도 있는데, 어쨌든 프라이머리 센서리 콜텍스로 설명할게요. 자, 이거는 바로 요겁니다. 소마토 센서리 콜텍스. 몸 감각 피질인 거예요. 몸 감각 피질이라고 한글말로? 어쨌든 소마토 센서리 콜텍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머리를 봤을 때좀더 가쪽에 위치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혀와 뭐 입술과 뭐 얼굴들이 위치해 있고 좀더 안쪽을 저희가 보게 되면 발과 성기와 그다음에 엉덩이 이런 것들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 가시나요? 그래도 뭐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이런 감각기들이 있어요. 저희가 아까 봤던 뭐 금망치도 그렇고 뭐 골지건도 그렇고 메르켈도 그렇고 메르켈? 메르켈 독일 총리 아닌가? 아 갑자기 뭐 쓸데없는 소리 했네요. 어쨌든 파시안 소체도 이런 감각 수용기들로부터 정보를 얻게 되겠죠. 자, 정보를 쭉 얻게 돼서 저희가 가장 먼저 어디 거치죠? 그쵸. 돌살, 루트, 강글리온을 거칩니다. 이제 여기를 연접해서 쭉 가게 되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1차 신경원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T6 위에 있는 정보들을 전달해 주는 걸 뭐라고 했죠? 그렇죠. Fasciculus cuneatus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쿠디터스만 쓸게요. T6 아래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뭐라 했죠? 그렇죠. 페시큘러스 그라실리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것들이 쭉 올라가게 돼요. 그렇죠? 자, 근데 또 어디서 저희가 만난다고 그랬죠? 메듈라에서 이제 연접을 하게 되죠. 쐐기 다발핵, 얇은 다발핵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냥 핵만 쓸게요. 그런 다음에 이것들이 이렇게 교차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해 가시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뭐죠? 그렇죠. 2차 신경원인 거죠. 그렇죠? 자, 교차하게 되죠. 뭐 오른쪽 이렇게 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뭐라고 한다고요? 이것들을 그렇죠. 안쪽 다발 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이것들이 쭉 올라와서 이렇게 쭉 가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어디서 만나요? 그렇죠. 시상이죠. 시상. 시상에 있는, 그렇죠. ventral, postero, lateral, nucleus. 그래서 뒤 가쪽, 배쪽 핵과 만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해가셨죠?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뭐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3차 신경원인 거예요. 글씨가 지금 이 제가 이 패드에다가 손을 대면은 이게 자꾸 이게 뭐죠? 프레젠테이션이 자꾸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가 없이 좀 글씨가 좀 이래도 말로 좀 설명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뒤 가쪽 배쪽 핵과 연접을 한 다음에 어디를 지나죠? 약간 이렇게 생긴 것들 있죠. 그래서 인터널 캡슐, 안쪽 캡슐의 포스테리어림, 뒤쪽 파트 3분의 1 지점으로 쭉 지나가게 됩니다. 쭉 지나가게 돼서 어디죠? 코텍스죠. 코텍스인데 프라이머리, 센서리, 콜텍스. 1차 감각 피질에 연결되게 돼요. 이해하시나요? 예, 네, 그렇게 어렵진 않죠. 하나씩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그림을 봐도 전혀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감각기들에서 이제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 이 감각기들이 그렇죠. 돌살, 루트, 갱글리온에서 먼저 1차 연접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1차 신경원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돌살 칼럼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좀더이 피셔, 이 안쪽 선 있죠? 이 틈에 가까운 것이 하지 쪽이고요. 이 피셔 멀어지는 쪽이 바로 상체 쪽 정보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것들 좀 챙겨 가시면 될것 같고. 자, 이렇게 와서 올라가게 되죠. 쭉 올라왔어요. 쭉 올라가게 돼서 그렇죠. 연접을 하게 돼서, 자, 메듈라, 숨내에서부터 크로스오버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척수 레벨에서는 그냥 일자로 동일, 같은 쪽에서 올라오게 되고, 숨내 부분에서 크로스오버하게 됩니다. 크로스오버하면서 올라가는 다발들을 저희가, 그렇죠. 미디얼 렌니스커스라고 표현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터널 알큐레이트 파이버, 속활골 섬유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쭉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쭉 올라가게 돼서, 어디 만난다고 그랬죠? 뒤 가쪽 배쪽 핵, 시상에 있는 뒤 가쪽 배쪽 핵과 만나게 돼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연결이 됩니다. 물론 인터널 캡슐, 포스테리어림을 지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차 신경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각들을 인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서 뭐 어디서 써먹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중재할 수 있는 부분은, 뭐, 트레이너로서 중재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감각기들에 대한 어떤 중재밖에 못하겠죠. 그래서 이 감각기들의 어떤 활성도나 이런 것들을 좀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지 고민을 하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컨택을 하거나 뭔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저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감각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유, 무슨 감각이야. 운동만 잘하면 되지. 뭐, 움직임만 잘 나오면 되지. 근데 그 움직임들은 모두 감각에서 나와요. 감각 기반으로 저희가 움직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각 경로들이 어떻게 올라가고, 또 어디에야 연결되어 있고, 어디와 연접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 어디로 올라가는지 선생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지만, 그에 대한 아웃풋인 움직임, 즉 운동이겠죠. 이것도 질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이것까지 알아야 될 필요는 모르겠어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많은 걸 아시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다양한 곳에 적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한 번쯤은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한번 이렇게 좀 찍어봤습니다. 다음에는 엔테로 레터럴, 즉 앞가쪽 시스템이죠. 앞가쪽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시스템, 이 경로 같은 경우는 통증과 상당히 연관이 깊습니다. 통증과. 그래서 DCMLE, ML이 지금 저희가 뭐 어떤 진동, 피부에 대한 스트레칭 혹은 고유수용성 감각, 프로프리오셉션 뭐 이런 것들과 연관이 깊었다면
자, 다음에 진행할 압각 쪽 시스템은 통증과 연관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통증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그 강의가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열심히 다들 공부를 해보시면 정말 많은 것들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하루에 뭐한 장, 두장 정도는 선생님들이 꼭 이런 공부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사람 몸에 대한 움직임을 티칭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전문가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움직임 이상하게 알려줘서 사람 병신 만들기 참 쉽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꼭 이런 움직임에 대한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고 어떻게 해야 이 움직임들에 대한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을지 선생님들이 많이 또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